탈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로 나눠보자면 관리와 치료, 수술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모발이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발이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모발이식의 역사는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1804년 바로 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 실험에서 털 이식이 성공함에 따라 사람의 외상성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모발이식 수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가 모발이식이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즉, 머리숱이 많고 탈모에서 비교적 안전한 뒷머리 쪽의 모근을 탈모가 진행된 이마라인이나 정수리로 옮겨 심는 수술입니다. 모발이식 수술은 절개식과 비절개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개식 모발이식술은 뒷머리의 두피를 일정 부분 떼어낸 후 두피에서 모근을 분리하여 옮겨 심는 방법으로 한 번에 대량의 이식이 가능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절개식 모발이식은 두피를 절제하지 않고 모낭만을 채취하여 옮겨 심는 방법이며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발 이식을 하기가 비교적 어렵지만 수술 후의 통증이나 후유증 면에서 절개식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뒷머리에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심은 머리는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점차 빠져버리게 됩니다. 즉, 모발 이식을 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유지되다가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되면서부터 심은 모낭이 새로운 성장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신생모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모발은 한 달에 대략 1cm 내외로 자라기 때문에 기존의 모발과 길이가 비슷해지며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90% 내외의 생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모발 이식은 영구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은 모발은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 외의 모발은 탈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이상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로 인해 모발 이식을 받는 경우라면 수술을 했더라도 프로페시아 등의 치료제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형 탈모가 있는 부위라면 모발 이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형 탈모는 다른 탈모들과 달리 면역의 이상,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형 탈모반에 모발을 옮겨 심는다 해도 다시금 모발이 빠져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모발 이식은 다른 치료법이나 관리법과 다르게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점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시행하는 병원이 많아지며 모발 이식 수술 비용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병원마다 전부 다 다르지만 대략 3천모 기준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탈모의 진행 상태가 다르고 또 수술의 목적도 다르고 수술의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를 아무리 뒤지더라도 병원 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터키 등 해외로 모발 이식을 받으러 가는 패키지 상품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터키는 모발 이식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고 가격도 국내보다 많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탈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헤어라인을 교정하고 싶다거나 너무 넓은 이마가 컴플렉스인 경우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렛나루, 수염 등을 갖고 싶어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의 방안 중 가장 빠르고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탈모가 아니더라도 외모의 콤플렉스나 외상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알아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